크로우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파이팅! 네, 요즘 전동공구 하나쯤은 집안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저것 뚝딱뚝딱 만들기 좋아하시고 사람 쓰지 않고 내 손으로 집안 관리하고자 하신다면 네. 오늘 함께하세요. 이왕이면 한번 구매하실 때 제대로 된 선택하셔야 할 텐데 네. 전문가급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아마 블랙앤데커라는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블랙앤데커 안에서도 슈퍼건이라고 불리는 정말 힘 좋고요. 프로페셔널 전문가급으로 만나실 수 있는 이 제품 너무나 좋은 가격에 가져가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연말 연시 맞춰서 집안 단장을 예쁘게 한번 해보시죠. 맞습니다. 예. 저희 뒤에 딱 보시면 왜 갑자기 우주인이 서 있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블랙앤데커라는 브랜드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브랜드인데요. 네. 10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정통의 공구 브랜드예요. 네. 세계 최초로 휴대용 전동 공구를 개발했고 세계 최초로 충전 드릴도 개발했고 세계 최초로 나사 달 착륙 공구도 개발을 했으니 네. 얼마나 그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브랜드로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108년의 역사를 쭉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다양한 공구뿐만 아니라 청소기 생활용품에서도 블랙앤데커를 이제 한국에서는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네. 오늘 저희가 브러쉬리스 제품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네, 네. 이건 블랙앤데커에서도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본체가 이렇게 가겠고요. 리튬이온 배터리 갑니다. 네. 충전기 가겠고 액세서리 100종 갑니다. 그리고 방송 에서만 네. 플렉시블 비트 꼭 필요하잖아요. 네. 이 비트 세트까지 여러분들께 증정해 드리는데 네. 가격이 지금 자동 주문이나 일시불 이용하시면 2만 원 즉시 할인. 네. 무이자 혜택으로 연결하시면 한 달에 15,000 원대로 해결 가능해요. 정말 좋은 가격이에요. 아마 쉽게 만나실 수 없는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고 슈퍼건을 네. 이 가격에 가져가 보시고 무엇보다 무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리튬이온 배터리는 우리가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핸드폰에 쓰이는 그 배터리입니다. 끝까지 전력이 유지가 된다는 거. 18V로 만나시는 거고요. 예. 무엇보다 쭉 한번 위쪽으로 올라와 볼게요. 저희가 요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공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힘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 2단계, 1단계부터 22단까지 여기서 드릴 뿐만 아니라 햄머인데요. 네. 이 두들겨주는 횟수가 1분에 28,050번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속도를 만나보실 수 있겠고 지금 보시면 1단 요 클러치가 있어요. 속도 조절하시는 거 1단, 2단으로 이렇게 딱 조절해보실 수 있으니까 네.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그리고 무엇보다 정방향, 역방향 다 조절해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훨씬 편안하게 그리고 이 그립감 자체가 너무나 마음에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18V의 힘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또 중요한 게 브러쉬리스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공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브러쉬리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저게 뭐야 하시는 분들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반적으로 카본 브러쉬 모터를 많이 쓰셨을 거예요. 자동차도 시동에 걸려야지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모터가 우선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카본 브러쉬 모터는 마찰면이 생겨요. 그러면 당연히 마모가 되고 효율이 감소되겠죠. 브러쉬리스 모터 같은 경우에는 네. 보시면은 마찰면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안 보여요. 마찰면이 없습니다. 마찰로 이게 원동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네. 자력으로 갖는 거기 때문에 접촉 부위 없이 마모 걱정 없이 네. 내구성 높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니까 이건 네. 진짜 대를 이어서 써도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불꽃 나오는 거 보세요. 기존 그러니까 자사 제품. 지금 보시면 효율도 네. 좋아지고요. 네. 마모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상 열차 아시죠? 그렇죠. 붕 떠서 가는 거. 그거를 동그랗게 말아서 모터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자, 자사랑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네네. 이건 자사 모델입니다. 네. 저희가 인조 대리석을 다시 한번 뚫어볼게요. 이거는 18V. 이건 18V. 여러분들 받아보시는 거 2A짜리인데 네. 이게 아예 이게 지금 인조석이에요. 인조석이에요. 뚫어볼게요. 먼저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거예요? 속도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니, 속도뿐만 아니라 내구성에서 다르죠. 먼저 시작하셨는데 제가 먼저 구멍 뚫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이겁니다. 이 정도로 파워가 좋다라는 건 네. 18V의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전동공구 선택하실 때 그런 거 체크 많이 하시더라고요. 18V 여기에 네. 브러쉬리스 모터 여기에 또 하나 네. 파공이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햄머입니다. 그러니까 햄머가 된다는 건 망치로 두들려주는데 몇 번이요? 1분에 28,050번이에요. 어떻게 뚫어주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보세요 고객님. 이게 소리부터가 다르죠. 그렇죠. 두드려주면 와. 이게 아무리 단단한 거더라도 뚫려 나오는 게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단단한 콘크리트 어떤 비트더라도 쫙 한번 보세요. 콘크리트를 뚫어요, 콘크리트를. 이렇게 착 뚫어내기 때문에 네. 정말 집에 어떤 못을 박더라도 네. 다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럼요, 아파트 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콘크리트인데 이런 거 맞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통나무를 가져오셨어요. 통나무에 고객님, 이렇게 네. 긴 피스를 박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아실 테지만. 그래서 토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토크 역시도 저희가 52Nm라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힘 좋은 모터. 와, 쑥 들어가네요. 쑥 들어가죠. 이걸 뺄 때도 보세요. 오버시계.
견고하다, 통나무가 돌아갈 정도로.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힘이 좋은 모타를 네. 내구성 좋게 써보실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네, 네. 이거 유리입니다. 유리. 유리예요. 잠깐만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유리 소리 나죠? 그렇죠. 네. 이거를 어머. 제가 한번 싹 한번 뚫어볼 텐데. 이걸 뚫으시려고요?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어머. 힘만 좋은 게 아니라 어머. 뭔가 내 이게 정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유리가루 떨어지는 거 지금 보이세요? 그렇죠. 이게 지금 네. 워낙 RPM이 좋기 때문에 네. 뚝 한번 뚫리는 거 보시면 깜짝 더 놀라실 겁니다. 맞습니다. 1650 네. RPM이에요. 어머, 보이세요? 어머, 이거 보이세요? 이게 구멍이 똥 났어요. 아, 이거 집에서 따라하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네. 인사를 드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깨진 거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타공이 됐다라는 거 이러니까 여러분들 와 전문가급은 다르구나 힘이 다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으세요.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철문입니다. 아, 진짜 우리가... 멋있어 보여 갑자기. 네.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네, 안전고리 네. 노루발도 해야 되는데 이런 쇠도 보세요. 쇠가루 막 날려 나오죠. 어머 어머. 이런데도 정말 손쉽게 구멍을 한 번에 싹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철문이잖아요. 아마 훨씬 쓰시면서도 아 이 정도면 내가 마음이 들겠다 생각 드실 그러니까 겁니다. 집에서 쓰실 때는 이런 거 사실 사람 다 불러서 쓰셨거든요. 맞아요.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네. 이거 하나만 한 달에 15,000원대만 투자하시면 그렇죠.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네, 저희가 그 많아요? 단단하다는 원목 도마 하나 둘 셋 네 장입니다. 네. 또 하나 저희가 이런 비트를 하나 챙겨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약간 구멍을 넓게 뚫으실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정말 내가 원하는 데다가 쫙 한번 눌러주시면 아니 구멍이요. 지금 이 두꺼운 도마가 하나 네. 둘 셋 네 개입니다. 지금 보이세요? 네 개의 원목 도마를 구멍을 쫙 한 번에 냈어요. 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또 제가 딱 열어서 또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확인시켜드려야죠. 확인하는 시간. 짠, 짠, 하나 짠, 둘 셋 네. 이게 와. 전문가급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네. 이거를 여러분들 브러쉬 리스로 만나보시니까 그렇죠. 아무 걱정 없이 내구성 진짜 자신 있게 인사를 드린 거고요. 자. 이거는 타일이에요. 타일입니다. 욕실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 관리하실 때. 아까 뭐 유리도 보셨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얼마큼 정교하게 힘뿐만이 아니라 정교하게 와. 잘 뚫어내는데 불어볼까요? 어머, 너무 요, 보세요. 금관계 없잖아요. 깨진 것도 없어요. 깨진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욕실 타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주방 쪽 타일 여기다 뭐 하나 걸 때도 이거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네. 또 하나 저희가 사은품으로 방송에서만 플렉시블 비트 이거 드리잖아요. 네. 이거 얼마나 잘 쓰는지 보이실게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싱크대라든지 혹은 저 천장 부분에 네. 내가 뭘 좀 달아야 하는데 하실 때 있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금세 됐잖아요. 너무나 간편하게 해보실 수 있는 거고. 이거를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우아하게 여러분들 이거 네. 하나가 있으면 오케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암막 커튼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커튼만 딱 걸어주시면 네. 실내 인테리어는 금방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네. 블랙앤데커 브랜드입니다. 달착륙 했을 때 썼던 그 브랜드 공구 썼던 그 브랜드로 가져가시는데 그 브랜드에서 처음으로 브러쉬리스 인사드려요. 근데 자동주문전화 만원 일시불 만원 행사카드까지 이용하시면 14만원대까지 가격 형성이 가능한 거고요. 한 달에 15,000원대로 해결해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 오늘 진짜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양에 이 정도 가격 형성이라고 한다면 뭘 더 이상 망설이시겠어요. 18V 브러쉬 리트 2A 전문가급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크림업TV 화이팅!